제 남자라면 영호생 같은 언니 보고 반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남자가 제 주변에 없어요. 죄송해요. 내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. 야, 제주 돌아다니러 가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이제 운동 끝나고 오는 길에 그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약간 옛날 물건들 파는 데 있지. 되게 특이한 유니크한 물건 파는 데가 있어. 거기에 입구 앞에 제주 도라라방이 있는 거야. 이걸 어디서 갖고 왔어? 제주도 도라라방에 있는 거에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해.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? 막 이러면서 이걸 통호미가 발견했다. 어머 이게 뭐니? 막 이러면서 통호미가 우리 동네 놀러 왔다가. 아니 결혼 언제예요? 이렇게 푸신데 날 믿고 간 남자가 있어야 가지. 자기들이 지금 금요일 주말인데 지금 집에서 내 방송 보듯이 나도 그래요. 같은 의미예요. 이해가 확 가죠. 자기들은 지금 되게 막 프라이데이 나이트인데 지금 집에서 방송을 보는 이유처럼 저도 그런 이유예요. 확실하게 이해 가셨죠? 아 지금 코로나니까 집에 있어야지. 어딜 나가 맞지? 집에 있어. 야 근데 난 진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. 어릴 때부터 내가 약간 순수함이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변신할 때 안 죽이나 맨날 그 생각했거든? 집안일에 후레 신은! 자 꼬라고! 막 이러면서 막 뭐 바뀌고 막 이러는데 왜 나쁜 놈들은 변신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주는 거지? 정말 나쁜 놈이 확실한 건가? 사실은 착한 사람이 착한 괴물이 아닐까? 막 변신하는데 벌써 총 쐈으면 벌써 죽었겠다. 우리 집은! 방선 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변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네. 로봇 합체하는 것도 겁나 오래 걸리잖아. 저기에서 막 로봇 막 다리 하나 오고 막 몸통 오고 날개 오고 막 겁나 오래 걸리는데 아무도 공격 안 해. 완전 착하지 않냐? 난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어. 그치? 페어플레이. 너무 페어플레이다. 그리고 막 괴물 한 명 있는데 그 다섯 명 항상 5인조잖아. 그래서 항상 다구리로 괴물 한 명을 때리잖아. 그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. 변신 도중에 보호막 쳐 있어서 그래요. 거짓말하네. 거짓말하지 마. 로봇가 저쪽에 다리가 이렇게 귀여우는데. 무슨 보호막이 있어요? 야, 내가 이 반지를 진영이랑 같이 우정 반지를 맞춘 거였단 말이야. 근데 이 반지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.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커 새끼에도. 내가 근데 이 반지를 뺄 일이 전혀 없거든? 마사지 받으러 갈 때는 빼잖아. 이게 마사지를 받으니까. 근데 오늘 가가지고 한 진짜 한 달 반 만에 가서 혹시 실버 반지 혹시 없냐고 물어봤어. 기대는 진짜 1도 안 했거든? 근데 딱 있는 거라 완전 기분 좋았잖아.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막 이러면서. 짜잔. 남녀공학일 때랑 여고일 때랑 달라. 난 일부러 여고를 갔거든. 여고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. 뭐 초등학교도 남녀공학이었고 중학교도 남녀공학이었어가지고 나는 고등학교는 여고를 너무 가보고 싶었어.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 날 같은데 야 생리대 있는 사람 막 그러면은 진짜 막 이렇게 던지는지 막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야. 근데 진짜 던지더라고요. 네. 막 여름에 더우면 안에다가 셔츠 하나 입고 막 단추 다 풀고 막 아저씨처럼 앉아있고 세수대에다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격하고 있어요. 여름에 싸움 잘하셨겠다.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미션스쿨 거기다가 사립고등학교를 어떻게 뺑뺑이로 거길 붙어가지고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. 우리 학교는 화를 뭐 잘못하거나 했으면 선생님이 기도해주셨어요. 물론 차별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. 근데 저희 학교는 뭐 잘못하면 기도받았다. 너의 죄를 사하노라. 미션스쿨이 약간 저희는 약간 기독교였거든요. 그 우리 때부터 뺑뺑이가 있기 시작했어. 우리 학교에서 전교 4등 하는 애가 우리 학교 떨어진 거야. 근데 우리 집에서 진짜 멀었어. 1시간 걸리는 데였어. 왜 그 학교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전교 4등 하는 애가 우리 학교 떨어진 거야. 1시간 걸려. 그래갖고 막 엄마들이 일어난 거야. 막 우리 학교만 그랬겠니. 막 다른 학교에서도 막 그 학교 붙은 사람 엄마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스쿨버스가 생겼어. 역시 어머니들의 파워는. 왜 스쿨버스가 생겨가지고 스쿨버스 타고 다녔지. 기순선생님 말 왜 이렇게 니네 반에서 삼촌 냄새가 나냐 누가 또 점심 까먹었냐 막 이러면서 개구멍이 있었어. 거기 뒤에 무슨 마트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. 겨울 되면 호빵 같은 거 막 사 먹는단 말이야. 막 쉬는 시간에 막 개떼같이 다 몰려있어. 아줌마! 이모! 언니! 나 언니라 그랬는데! 나부터 줘야! 막 이러면서 막 호빵, 피자호빵, 막 야채호빵, 막 찐빵 막 이렇게 애들 갈갈보 해가지고 진상 가가지고 막 사오는 거야. 막 거기 막 전쟁터야. 막 누가 그 호빵 사가지고 반에서 그 호빵 몇 명만 먹어도 그 호빵 냄새가 진짜 막 교실에 배거든.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방만 들어오면은 막 우리 방만 그랬겠지. 다른 반도 다 그랬겠지. 왜 이렇게 삼촌 냄새 나냐면서. 진짜.
여고에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축제 때야, 축제 때. 예쁘게 보이고 그런 것도 없고, 내가 들어있는 그 동아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나? 그래서 약간 뭐 재활용하고 막 그런 거였어. 근데 우리가 진짜 웃긴 애들이 되게 많이 모였었단 말이야. 우리 그거 막 이제 막, 아, 막 오셔가지고 한 판 돌리세요! 막 이래, 이런 걸 해. 다른 애들은 막 되게 막 카페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돌리게! 돌리게! 막 이러는데 목이 다 간 거야. 그래갖고 나 그때 되게 깡말랐었는데, 막 애들이 막 저기 멸치 박경님 있다면서 목소리가 막 걸걸하다고 막, 물 돌리시면 상품이 있습니다. 재활용으로 만든 제품이다. 뭐 남자 고등학생이 오든 말든 어쨌든 우리가 이거 1등을 해야 한다 말하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. 그 여고에 멸치 박경님 있었다면서 쪽지지거나 와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. 막 삐삐 번호 주거나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그거 연락해 해서 우리 축제인데 올래? 막 그러면 친구랑 같아요.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런 서클 이런 데서 막 다른 학교 남자 고등학교랑 반팀 같은 거 하거든? 공원에서. 너무 재미지다. 이제 너무 순수했어 그때. 근데 지금은 그런 순수함이 약간 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도 해. 자리나 여자라. 그때 막 학교라는 드라마가 시작하고 나서는 나갈 때마다 진짜 명함 받았던 것 같아. 뭐 다섯 번 나가면 두 번은 받고 들어왔어. 미쳤어. 키도 크고 마르고 막 이러니까. 근데 우리 엄마가 사기라고 찢어버렸어. 우리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어야만 했었거든. 그러다 내 꿈이 의사인 줄 알았어.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문과였어요. 모델을 아마 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유 문과로 틀었지. 예체능으로 틀었지. 동생분도 엄청 크시잖아요. 내 동생도 88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우리 엄마는 60이 안 되시고 우리 아빠도 저보다 작아요. 우리 아빠는 71인가 2인가 그랬는데 내가 75야. 그래서 내 동생은 나랑은 밖에 나가면 맨날 키 속였어. 내가 75인데 막 걘 72예요 막 이러고 내 동생 새끼는 88이면서 맨날 86이라고 뻥까치고 막 키가 크면! 우리 동생이랑 나랑은 되게 연극 무대의 쓰기도 되게 약간 어중간한 키고, 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하기에는 또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고, 또 방송을 하기엔 또 너무 큰 키고, 상대방이 없으니까 약간 조금 그랬었지. 격세유전 같아. 우리 외가 쪽이 좀 크셔. 또 외삼촌이랑 할머니도 옛날 분에 좀 크신 편이었고, 외할아버지가 진짜 크셨대. 외할아버지가 180 정도 되었대. 근데 친할아버지도 좀 키가 크셔. 친할아버지도 70 몇이었으니까 할아버지도 크신 편이지. 근데 우리 엄마는 키가 아담하신데 비율이 진짜 예뻐. 손가락도 나 엄마랑 똑같거든? 손가락도 엄마가 진짜 길고, 발도 우리, 다리도 우리 엄마가 진짜 길고, 그런 거는 좀 엄마 닮았어. 그 내 동생은 손가락은 아빠 닮았어. 인스타그램 팔로우 미. 10대 때 비슷한 왕따를 겪어봐서 알지만 이즈면은 정말 인격살인이에요. 그 평상체 평생 안고 가는 게 피해자들이고 절대 저런 일이라. 심장 찢어지지. 나 이거 조사하면서 울었다니까. 유서를 막 이렇게 쓰면서 막. 자, 그가 마지막으로 포장지를 급하게 뜯어서 글을 쓴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난 솔직히 이거 번역하면서 좀 울었거든요. 아 너무 난 이걸 내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나도 지금 죽고 싶지 않아. 그 글을 보는데 막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아. 나도 옛날에 유서 쓴 적 있거든 사실.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. 또 왕따 당하고 모함 당할 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 덕에 버티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. 나 진짜 내가 왕따 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. 그 단 한 명만 내 옆에 있어도 그게 진짜 살아가는 빛이 된다니까. 단 한 명만 있어도. 근데 그 한 명이 또 나랑 같이 붙어다니다 보면은 또 누군가가 또 우리한테 오고,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또 우리한테 오고, 그러다 보면 이게 친구가 생기는 거야. 근데 그 한 명이 진짜 그거지. 저 교통사고 나서 학교에 소문 다 퍼졌는데 여자애가 와서 그때 죽지 왜 살았냐 돌아야. 뭔 개소리야. 너도 그 악담을 해주지 그랬어. 야, 넌 참 사고도 안 나다. 언제 한번 크게 어떻게 한번 사고 날 거야. 내가 이제 고사진 해줄게. 근사하게 키지라고. 막 이러면서 악담을 퍼주지. 씨, 악담은 악담이야. 씨, 너도 못된 말 할 수도 있잖아요. 왜요? 씨. 야, 착한 게 다가 아니야.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.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. 야, 계속 착해 빠지잖아. 술을 먹는데 내가 이제 막 돈을 맨날 내. 그러면 이제 애들 처음 잘 먹었어. 오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내가 내는 줄 안다니까. 안 당고 뿜빠이 하자.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. 하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? 그럼 난 그러니까 돈을 써봐. 그리고 돈을 써가지고 막 잘해줘. 왜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잘해주겠지? 잘해주는데 얘 꼬라지가 약간 보이잖아?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인연을 끊어. 가볍게 한 달 걸쳐서 아는 애 정도? 연락 오면 그래 잘 지내니? 연락 안 오면 그냥 사요나라 하는 거야. 호구대 진짜. 여러분들도 있잖아요. 그 돈 좀 써봐.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잖아.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이제 세 번 해줄 때까지는 고맙다고 하는데 네 번 되잖아? 그럼 좀 당연하게 생각한다? 왜 이거밖에 안 해줘? 약간 이런 느낌 나온다니까?
어이없는 게 사투리 못 쓴다고 전화가서 왕따 당한 적 있는데 악수고 사투리 배웠다 진짜. 아니 내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투리를 군대에서 고쳤다는 거야. 야, 니 사투리 좀 쓰지 마. 내가 사투리를 쓴다고? 이에 이승, 이에 이승, 이에 이승. 와. 뭐? 뭐 문제 있나? 와. 들어와 들어와 텔레비전에 내꺼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. 정말 좋겠네. 얼로 전해주시면 안 돼요?